정도 판단을. 종료됐고요. 최종 집계요. 아 역시. 27%. 예. 아니 내가 조심하면서.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역시 한송이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네요. 왜냐면 계속... 저희 방송이 남자가 많이 보거든요. 예. 예. 뭔 대결인지 모르고 그냥 찍으신 것 같은데. 김종민 씨, 예. 본인의 각오 좀 얘기해 주세요. 도전 30초 전입니다. 어 빨리 가. 아 이동하세요. 빨리 어디 어디 신발을 좀 신발. 네. 어. 안쪽. 자 안쪽에 저희 가라. 레이디 포스트 이런 거 없어요. 예. 남녀 평등 사회예요. 아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예? 아니 그래서. 아,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결, 우리 레이싱 모델 대 김종민 씨의 하이힐 신고 달리기 대결을 지금부터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자가 좀 원래 달리기가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좀 평균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만 하이힐 신고 달리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김종민 씨는 하이힐을 갈아 신고요. 네. 그걸 왜 입는 거죠? 네. 아니, 치마, 치마,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아, 이거 치마 어떻게 해, 이거를? 아주 무서워. 아 근데 왜냐면 예 레이싱 모델도 안쳐. 예. 어이구. 자, 아 정말 정말 망측하네요. 예. 정말 망측해요. 여러분. 아 제대로 똑같은 걸 드셔야죠.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망측하네요. 아, 이게 지금 일요일에. 야, 이거 빼야 되겠다. 자, 이거 빨리 빼시고 지금 저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저기 내가 이게 녹화면은 이게 다 이 과정 다 편집이 되거든요. 그쵸? 예, 생방송이다 보니까 종민 씨. 예. 아, 저기 아, 발꾸락이 아니라 발가락이. 아, 저기 아 근육 아파요. 빨리 쉬어야 돼. 들어왔어. 그래야 2부가 아, 빨리 방송이 되지. 들어왔어. 저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빨리 신으시고 발이 피어났지언정 빨리 좀 뛰셔야 됩니다. 예? 난 뭐 하는 거니? 대두해지만 100장 걸려 있어요. 자, 여러분. 늑대소년, 영화 늑대소년 예매권 100장이 걸려 있습니다. 자. 아프네요. 어, 어, 좋아, 좋아. 끝났어. 좋아, 좋아. 발목, 자, 한번. 정말 발목 좀 풀어야 돼. 한번 뛰어보실래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이 정도, 이 정도. 자, 발목 푸시고요. 저 우리 한송이 씨랑 우리 김종민 씨. 자, 출발선에 펼치고. 자, 10초 전입니다. 187은 내고 어우, 야. 멋있다. 아, 뒷모습 괜찮아요. 예. 자, 저기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예, 돌아오는 거예요. 반환점을 돌아오는 겁니다. 어, 다리가 쥐가 올 것 같아. 어, 아, 쥐가 와, 오더라도. 늑대소년. 늑대소년 티켓 100장이야. 자, 준비? 100마리 늑대가 걸려있어. 자, 출발선에 서시고요. 좀 더 가셔도 돼요. 앞으로 가셔도 됩니다, 안송이 씨. 파이팅! 파이팅! 준비! 자. 자. 자, 하이힐 신고 달리기. 레이싱 모델 한송이 양이냐, 김종민 씨냐. 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늑대소년 예매권 100장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안 넘어지게 주의하세요. 네, 주의하세요. 아, 주의하세요. 예. 예. 남녀 평등 사회니까. 네. 아, 저 절대 아니지. 남녀 평등 사회가 자꾸 왜 나오냐고. 예. 이제 따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위험하지 않게. 어, 정민아 좋다. 어, 좋아. 김종민. 정민아. 아, 종민이 이뻐. 정민아 좋다. 아, 김종민이 이뻐요. 아, 김종민이 이뻐요. 돌아야 돼. 자, 김종민. 정민아. 정민아. 자. 어, 자, 김종민 씨. 자, 늑대소년. 어,